조선 초기 건축물로 보물 제165호로 지정된 오죽헌. 신사임당이 율곡 이의를 길러낸 곳으로 한국학의 뿌리를 경험할 수 있는 강릉을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이곳 오죽헌에서는 쇼트랙 경기가 준비 중인데요. 역시 우리에게 가장 많은 메달이 손들은 종목이죠. 네, 항상 동계올림픽의 효도 종목입니다. 자, 선수들 일제 출발했습니다. 쇼트랙은 11.1m 아이스링크 트랙에서 펼치는 경기로 파워보다는 테크닉이, 기록보다는 순발력이 요구되는 경기입니다.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펼쳐지는 불꽃 같은 마지막 스포츠를 펼치는 선수들을 보면 박진감 그 자체인데요. 쇼트트랙은 500m, 1000m, 1500m, 또 계주까지 모든 종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다 부채기를 따라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경기는 스피드 스케이팅인데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동계 스포츠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종목입니다. 역시 스피드 스케이팅답게 대단한 속도로 질주하고 있죠. 두 명의 선수가 한 줄을 이루어 속도를 겨루는 500m, 1000m 같은 단거리 경기, 또 10,000m, 5000m 같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장거리 경기로 나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능력을 요구하죠. 순발력, 가속력, 근지구력, 뭐 민첩성 같은 신체 능력을 필요로 하죠. 피니시 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죠? 마지막 스포츠!